의석을 선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존경하는 23만 이천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 속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247회 임시회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천시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지결의안 채택을 긴급히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3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수학, 과학 교육 활성화 정책 중 과학고 신규 지정 등을 담은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의에서도 이천지역 교육지원청과 이천시 과학고 유치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법상 자연보전권역 등 여러가지 규제로 인해 4년 전에 대학 이전 설립이나 대기업 신증설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시군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이천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경기도 내 우수 과학 교육기관의 지리적 인재를 고려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 추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도 내 지역 간 형평성을 해소하고 이천시 기업들과 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차원에서 이천시 과학고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우수 인재 유입과 지역 인재 유출 억제로 지역의 교육 및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우리 이천시의회는 미래 과학 인재 육성에 최적지인 이천시에 과학고 설립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마 이후 높은 습도와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폭염 대책을 수립해서 불의의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종미입니다. 제2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2일 김재헌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8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서 지난 8월 14일 김재원 의원님의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지 결의안을 발의 제출하셨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2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 8월 1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로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47회 임시회 회의로 서명의 의원은 김재원 의원님과 송홍란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김재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8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이천시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이천시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천시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지 결의문. 지난해 이천시는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 신설을 통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AI, 드론, 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천시 역사상 최초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기업인 SK하이닉스와 연계를 통해 첨단 반도체 업종을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는 SK하이닉스 이천교육지원청 한국세력기술원과 함께 2019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반도체 인재 양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미래 신산업 분야 하이테크 특성화고 계약학과 운영 사업에 2019가 선정되는 데 일조하였으며 차세대 용학기술연구원 및 반도체 공유학교 등을 연계해 미래 반도체 산업의 지역 인재 육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경기도에는 경기북과학고 1개뿐으로 타 시도 대비 과학고 수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마저 북부권인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소외 권역인 경기 동부권에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이천시에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다양한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탄탄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과학구 유치를 위한 재정적인 여건이 다른 도시에 비하여 탁월하며 이천시만의 차별한 과학과 우수한 실험실, 대규모 기숙사를 설립하여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꾸준히 양성할 수 있는 자립형 경제 도시로서 과학구 유치의 최적의 도시이다.
특히 이천시는 교통의 요충지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광성 개통으로 역세권 주변 개발을 통한 수도권 동부를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한강 수계의 수질 보존을 위해 자연 보전 권역과 특별 대책 지역에 해당하여 수십 년간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인해 공장 설립 시 6만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며 교육면에 있어서도 수도권 정비 기획법상 4년제 대학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교육 인프라 부족 및 교육 편차가 심해지는 등 교육 발전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천시 가구 유치는 단순히 교육 시설 확충을 넘어 경기도 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천시 기업들과 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우수 인재 유입 등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이천시가 첨단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교육 도시로서 발전하게 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23만 2천 시민의 염원을 담아 수도권 정비 기획법상 중첩 규제로 인한 교육 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천시가 반도체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경기 동부 지역 과학 교육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미래 과학 인재 육성 기관인 이천 과학고 설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이천시 의회는 경기 동부 지역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 이천 과학고 설립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이천시 의회는 이천 과학고 설립을 통해 수준 높은 과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과학 인재 육성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과학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나, 경기도 교육청은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인한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 이천시의 과학고를 지정하라. 2024년 8월 19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협정제 3항 이천시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시 과학부 지지를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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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지 결의문. 하나, 이천시의회는 경기 동남부 지역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 이천시 과학고 설립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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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천시 의회는 이천 과학고 설립을 통해 수준 높은 과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과학 인재 육성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과학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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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경기도 교육청은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인한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이천시의 과학고를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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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19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